4월 첫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성역 일대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용인경전철 운동장 송담대역의 역사명이 용인중앙시장역으로 바뀌면서 역명판과 노선도 등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역명은 모든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도에 반영되는 만큼 타 지역 시민들에게 용인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이달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톡 서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도서관 회원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해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도서 검색 예약, 대출 기간 연장, 희망도서 신청, 문화행사 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수도요금 고지와 납부, 누수 위험을 알리는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 및 바로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고 이미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고 있는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